군사작전 치르듯 해치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대학교수, 교사,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번 국정화 고시가 교육의 자질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화 금지 법안도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야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는 보도 가치로 보면 생중계할 만한데 공중파 TV들이 다 뭉갰다고 하네요. 이 기회에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곳들도 본성에 맞게 다 국정화하면 어떨까요? 새누리당은 국면 전환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리한 이슈에서 빠져나오기 작전인데요.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정화 총대를 메다가 이젠 경제 살리기 하자입니다.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총선 선거구 획정 빨리 하자고 야당을 꼬시면서 민생국회 하자는 건데요. 따져봅시다. 민생은 국민생활의 줄임말입니다. 교육, 역사야말로 대표적인 민생사안 아닌가요? 호남의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정연 의원입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교재다. 이런 취지로 발언해 몸매를 맞았는데요. 순천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이 의원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막말의 진위를 따지고 반성하지 않으면 사퇴운동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재선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지요. 이상 말풍선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